바닥에서 시원한 물줄기가 뿜어져 나오고 아이들은 신나게 물총을 쏘며 더위를 식힙니다. 지난 주말 문을 연 홍성 남당항 해양분수공원입니다. 정식 개장 전부터 입소문을 타면서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어머니가 소개해 주셔서 한번 와봤는데 되게 시원하고 더위가 싹 가시는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아요. 남당항은 새조개와 대하 같은 수산물이 풍성한 곳. 여기에 홍성군이 130억 원을 들여 가족 단위 즐길 거리를 더했습니다. 축구장 7개가 넘는 면적에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음악 분수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섰습니다. 그동안 즐길 거리가 부족한 것이 관광지로서 좀 약점이었습니다. 음악과 분수쇼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바닥 분수, 또 해양권 최초의 네트 어드벤처와 트리가토준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만들어서 사계절을 찾을 수 있는 서해안의 대표 관광지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. 남당항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옛 속동 전망대 자리, 높이 65m에 이르는 홍성 스카이타워가 등장합니다. 엘리베이터에 몸을 싣고 타워 꼭대기로 향했습니다. 정상에 도착하자 홍성 죽도부터 태안 안면도까지 천수만 전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. 아찔한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. 스카이워크로 나와봤습니다. 바람을 맞으며 타워 주변을 이렇게 걸어다닐 수 있는데요. 발 아래가 모두 유리로 돼 있어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타워는 주변 광장과 주차장 조성이 마무리되는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관광객 맞이에 나섭니다. 남당항을 홍성군의 대표 관광 브랜드로 육성을 하고 그 다음에 홍성 스카이타워를 홍성군의 랜드마크를 조성을 해서 두 가지 관광지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만들자 하는 취지로 해서 이제 시작이 처음에 됐고요. 이와 함께 홍성군은 70억 원을 투입해 야간 경관 명소화 사업과 해안 관광도로 조성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. 헬로 TV 뉴스 한보호입니다.